신동댕동 발음이 좀 멋있어지지 않아요? 요즘 영어 배우거든. I'm 신동입니다. 왈랄라 사무실 마포점이 얼마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유튜브와 라이브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요. 새로운 사무실은 뮤직비디오와 쇼츠 쪽으로 포커스된 업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면 사무실 투어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사무실의 필수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무실이 네트워크 설치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나의 넓고 뻥 뚫린 공간이라면 세팅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이 건물은요 단독 3층짜리 건물입니다. 공간은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무선신호 음영지역도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여기에 각 층에 일하는 곳마다 거의 NAS를 둬야 하고요. 촬영하고 외부에서도 파일 업로드하고 내부에서 편집한 영상 다시 바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NAS 한 대로는 좀 부족해. 각 팀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작업자가 다른 작업의 작업 파일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망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우터 브랜드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NAS를 제가 시놀로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놀로지 귀결이 되는 거니까 뭐 더 고민할 필요 없고 여기에 NAS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인 DSM의 편의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놀로지용 운영체제 SRM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메인 공유기로 사용한 시놀로지는요 RT6600AX의 경우 와이파이 6 트라이밴드 지원하고요. 무선 연결 환경에도 적합하고 여기에 WRX560을 이용해서 전체 3층 공간을 메시 와이파이로 묶어서 단일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하나의 무선 공유기로 집이나 사무실 전체를 커버할 수 없을 땐 추가 공유기를 놓고 와이파이 이름과 비번을 동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초보자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사실 이렇게 사용해도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동으로 신호가 더 강한 쪽을 잡아서 사용하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을 때도 있어. 다만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름은 같지만 두 와이파이는 하나의 네트워크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와이파이를 사용 중이어도 다른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접속해서 출력할 수 없다는 말이죠. 즉 무선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요 와이파이 포인트 이동 간에 끊김이 발생합니다. 두 개는 애초에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쪽에 이동하다가 거의 끊길 때쯤에 끊기면서 한쪽이 끊기고 다시 다른 쪽에 접속하는 순간 요 사이 요만큼 요 순간이 발생하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면 셀룰러가 이 갭을 맞춰주긴 해요. 하지만 랩탑이야. 그럼 파일 보내고 있다 절로 가다가 90% 된데 끊겨가지고 다시 0부터 이래서 메시 와이파이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 와이파이는 여러 대의 기기가 무선 신호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겁니다. 자, 이게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고요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어느 기기에 접속해도 하나의 네트워크 공간에 모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사무실 3층을 기준으로 설치한다면요 메인 공유기가 1층에 있는데 메인 공유기 하나가 한 층을 커버할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WRX560을 수직 방향으로 2층과 지하층의 가급적 메인 공유기와 비슷한 곳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메인 공유기에 접속해서 와이파이 포인트를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와이파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우리 WRX560이 지나치게 멀거나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해서는 요건 의미가 없고 메인 공유기의 신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일단 3개층 공간을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묶는 작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요 NAS 하나만을 메인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 층마다 NAS를 둬야 되고 또 그 NAS를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인원은 유선으로 가급적 10기가빗 이더넷으로 연결해두면 좋겠죠. 이건 층마다 작업 컴퓨터와 NAS를 10기가빗 스위칭 허브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도록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아 여기가 인터넷 속도가 너무 아쉬워. 이 인터넷 플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 아무튼 좀 느리더라도 2.5기가빗 대역폭을 사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효율적인 구조를 좀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3개층이나 되니까 하나의 서버에 모든 작업자 컴퓨터를 모으는 게 벽을 다 뜯지 않는 이상은 이건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자 아무튼 확실히 시놀로지 라우터로 세팅한 보람이 있는 게요 그냥 연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겪게 되는 네트워크 편의성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VLAN. Virtual LAN의 줄임말 되겠습니다. Virtual LAN. LAN. 말 그대로 가상의 LAN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이 사무실의 인터넷은요, 하나입니다. 인터넷은 하나인데 가상으로 마치 여러 개의 네트워크망이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면요, 지금 사무실의 경우 각 층별로 사용하는 인원도 다르고 서로 작업하는 분야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제품의 경우 보안에 신경 써야 하는 제품들도 많아서 필요 인원을 제외하고는 촬영한 파일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죠. 그럴 경우에 제가 임의로 네트워크를 나누는 겁니다. NAS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유튜브 작업팀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망이 따로 있는 거고요. 또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사무실에서 촬영하는 인원들을 위한 네트워크망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손님을 위한 게스트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게스트망의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접속한 이력을 삭제하고 비번을 바꿔도 일하는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어쩌면 더 아니다 그냥 보안상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트래픽 제어를 통해서 대역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NAS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본에 접근하고 이걸 자유롭게 동시에 사용하는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10기가빗으로 연결된 맥 하나가 파일 원본을 옮기는데 대역폭을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컴퓨터의 대역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역폭을 혼자 사용해도 충분한 기기에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 또 일부 기기에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에 제한을 둬서 대역폭에 여유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별로 보유한 기기를 분류하고 인터넷 사용 시간과 보안상 위험한 사이트 방문을 했었는지 등등 개인별 인터넷 사용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당연하게도 보안상 위험 요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위험한 사이트의 시도를 막는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방문할 필요 없는 부적절한 사이트의 접속을 막을 수도 있죠. 그냥 사무용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에 맡길까 하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시놀로지 요청해서 제가 직접 셋업을 해보고 있는데 조언도 좋고 또 사무실에 대용량 서버를 운영해본 분이 있다면 경험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계속 개선시키고 시도해보면서 소식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신동행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야,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말로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이 아니더라고. 이더네. 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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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네.